오른쪽 발바닥 저림감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제 발바닥 저림감 하면은 DM뉴로패시도 있을 수도 있고 바스큘러패시도 있을 수 있고 라디큘러패시도 있을 수 있고 타살토너 신드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타살토너 신드롬을 이제 디렉션하기 위해서 이제 인젝션을 좀 합니다. 근데 그래서 증상의 릴리프가, 이렇게 증상의 호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라디큘러패시보다 타살토너 신드롬의 가능성이 좀 더 있겠구나,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할 때는 이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테르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고, 여기는 서스텐타큘러 탈리 저스트 인피리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세게 누르면 찌릿찌릿 하거든요. 물론 이제 라디큘러패시가 심하게 있는 분은 더 이제 팅글링이 더 심하고, 그리고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이 부분 서스텐타큘러 탈리 부분, 서스텐타큘러 탈리 부분에서 누르면 이제 주로 이제 메디알 브랜치 쪽, 요 메디알 브랜치 쪽에 이제 팅글링이 주로 오고요. 이제 라타랄 플란타 노브 쪽으로는 이제 좀 더 프록시마에서 눌러야 라타랄 플란타 노브와 메디알 플란타 노브가,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티비알 노브가 같이 이제 이리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발은 항상 그렇듯이 양쪽을 똑같이 비교해야 된다. 양쪽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게 건축입니다. 건축을 여기 보면 포스테리어 말레올라 쪽이고, 티비알스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트럼 롱구스, 쿵쿵 누르는 앞대리, 세게 누르면 없어지는 게 베인, 포스테리어 티비알 앞대리, 베인, 이게 이제 너브입니다. 뭐, 티비알 너브인데, 이제 스캔을 하겠습니다. 스캔을 쭉 하면 티비알 너브가 처음에 콘택트 하는데 여기가 포스테리어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플렉스 알루스 롱구스죠. 여기서 이제 이리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메달 플란타 너브, 여기 라테랄 플란타 너브입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탁탁 하면 찌릿찌릿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일반 분들도 이렇게 찌릿찌릿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고요. 피치카를 또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서스테너클의 탈리입니다. 이게 칼카네어스고, 이게 탈러스고, 서스테너클의 탈리고, 이게 플렉살레스 롱구스죠. 다시 프로시마 쭉 올라갈까요? 쭉 올라가면, 여기가 탈러스의 포스테르 메달 프로세스, 너브, 플렉살레스 롱구스, 디스탈레스 커브드에서 쭉 내려가면, 이게 서스테너클의 탈리.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메달 플란타 너브, 라타르 플란타 너브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리테이션 돼가지고, 타사토너 신드롬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젝션을 하든지, 그냥 프로시마에서 여기서 하든지, 물론 이제 안에서 퍼져서 효과가 이제 좀 같이 쉐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서 인젝션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전에 피지컬로 다시 한번 여기가 그런지 여기가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환측을 보시면 자, 이제 오른쪽입니다.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토론 롱구스, 살짝 누르면 없어지는 게 하나, 두 개 베인, 이게 포스테리어 티비아 때 쿵쿵쿵 뛰고요. 이게 너브입니다. 티비아 너브. 디지털로 쭉 내려면, 여기가 티비아 너브였죠. 좀 더 디지털로 쭉 내려면 짜잔. 여기가 포스테리어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입니다. 여기가 플렉살리스 롱구스, 더 디지털로 쫙 내려오면, 예, 여기가 서스텐타클러 탈리입니다. 서스텐타클러 탈리, 여기 탈루스, 서스텐타클러 탈리, 플렉살루스 롱구스, 요게 메달 플란타 너브, 라테랄 플란타 너브, 이게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프록시멀, 메달 플란타 너브, 라테랄 플란타 너브가 쭉 내려와서 서스텐타클러 탈리에서 라테랄 플란타 너브, 메달 플란타 너브, 플렉살루스 롱구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환자가 이리테이션 돼서 이제 좀 플란타 쪽으로 팬오스하는 증상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인젝션을 DTX 감별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여기다가 소량을 인젝션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프로시마스부터 쭉 내려옵니다. 너브 보이시죠? 여기 티비알 러브입니다. 티비알 러브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예, 여기가 포스테르 메달 프로세스 오브 탈러스, 플렉사이스 롱구스,
TV하려고 아직 하냐고요. 더 쭉 거기서 내려오면 여기 여기가 서스테인드클라 탈리입니다. 여기 서스테인드클라 탈리 메디아 플랜트하고 라테랄 플랜트하고 플루사리스 종구스 서스테인드클라 탈리 탈루스 이제 여기가 여기가 포스텔 티벨텐던 플러스 디스토로 넘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인젝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에셋 거기 하고 텐더는 여기서 텐더는 뚫어도 되는데 인트라 텐더너스 인젝션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타겟팅으로 해서 저는 인젝션을 하겠습니다. 환자 그럼 따끔이 주사 나요 이제. 예. 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쭉 어드밴스 해서 이제 너브 근처에 갔지만 너브를 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너브 부대에 너무 줄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너브 입대에서는 없지요. 그런 다음에 서서 인젝션 하면서 이제 어드밴스를 하는 겁니다. 서서 인젝션해서 공간을 만들고 어드밴스 하면서 인젝션 어드밴스 하면서 인젝션 어드밴스 하면서 인젝션 예. 그러면 너브도 이 서스텐타클레 탈리에서 뒷대치 되면서 이게 메탈 플랜턴하고 이제 라테랄 플랜턴하고 있는데 여기 그렇죠? 여기 약간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쭉 인젝션을 했습니다. 너무 이태에서 없이 인젝션하고 쭉 됩니다. 그러니까 희석도 시키면서 씻어내기도 하면서 안티 인플라메이트 리페이트를 줬고 그리고 마이크로 어디에서 라이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증상이 좋아진다 그럼 이분은 이제 아 타사타나 신드롬 이쪽에서 이제 이리테이션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조금 더 무게를 들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아 스파인 한번 이번 DM 하이퍼텐션이 없기 때문에 스파인 한번 이빌레이션 해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